민아, 괜찮아? 다행이다. 조영우는 내가 잡아올게. 잠깐이면 돼. 금방 올게. 다행이야, 이만하게. 네. 조용우한테 내가 누군지 내 정보 준 사람 삼촌이죠. 넌 내가 설마 널 죽게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한 거야? 우리를 테스트하는 건가? 갖고 놀았어? 정 변호사한테 안 물어봤어? 이준영에 대해서? 안 물어봤어. 몰아붙이게 될까봐. 언젠간 물어볼 거지? 아마. 네 형이 널 얼마나 생각하나 궁금했었잖아. 그 궁금증도 풀렸고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를게. 형이 정말 날 버렸네. 민아! 민아! 네. 삼촌한테 맡긴 게 확실한가요? 일단 몸부터 추스르고 나서 말하자. 삼촌, 만약 내가 누군가를 마지막으로 죽인다면 난 삼촌일 거야. 먹이셨군요. 네. 우리 집 하는 김에 이현 씨 집 잔디랑 나무도 좀 손봤고요. 이현 씨가 아주 오래 집을 비워뒀는데도 이현 씨 집 나무들이 아주 잘 자라 있었죠. 그러셨어요? 어쨌든 제가 돌아왔으니 제 집 나무는 제가 돌봅니다. 부탁한 적도 없는 일을 하셨다고 해서 감사해야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, 제가. 한 입만 더 먹자. 치워. 한 입만. 딱 한 입. 치우랬어. 이젠 내가 해줄게. 그럴 거 없어. 응? 이젠 내가 있으니까. 드라이기 어딨어? 이리 와. 내가 해줄게. 미쳤어? 됐다니까. 어릴 땐 맨날 해달라고 그랬었어. 그랬어? 기억 안 나. 정 변호사님도 계시네요. 어떻게? 번개팀. 꼭 그런 것 같네요. 아, 두 분 잘 어울리세요. 이준영이 대체 누군가요? 누가 설명할까요? 글쎄요. 제 아빠를 죽인 사람이 이현 씨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기도 하고 또 동생을 납치하기도 했죠. 아주 나쁜 사람이네. 어서 좋아. 네, 이현. 아, 참나는 거야? 네, 선배님. 뭐라고? 네? 나만 안 바쁘네. 그러니까 점심 먹고 식구 30분쯤 꼭 챙겨 먹어. 까먹지 말고. 잔소리가 심한가? 뭐 옛날에도 그랬었어. 하루 종일 아빠랑 나 쫓아다니면서 이거 챙겨라 저거 챙겨라. 그럼 넌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이거 찾아줘 저거 찾아줘 그랬었고. 형아, 내 티켓 제목 안 보여. 그럴 거 쓰죠. 알았어, 찾아줄게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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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줄게. 백수나 비슷하고 돼. 잠은 너도 아주 짜고. 내가 뭐가 생각했나? 좋지? 이따 데리러 올게.
먹을까? 영화 봐? 아님 산책? 드라이브? 뭐 다 하든가.